안녕하세요, 쿨리입니다. 오늘은 아빠와 큰아빠, 삼촌까지 해서 모두 다 같이 낚시를 왔는데 지금 여기서 참돔들이 엄청 문다거든요. 왜 나한테? 아, 형은 카메라맨. 아, 정우 형도 씻고 됐지. 우리 집으로 그거 올려놨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참돔 낚시 한번 해볼 건데 손님 고기로 뱅에돔이랑 돌돔도 나온다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형 화이팅 해보자고. 나 수만 볼 거니까 카메라 열심히 들어. 아니야. 아니야, 빨리 해. 아니야. 자, 여러분들 지금 포인트 소체에서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데 오늘 밑밥은 감성돔 밑밥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끼는 소라기하고 크릴 준비되어 있고, 저기 아빠찌가 보이는데 아주 천천히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동네 안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탈출한 참돔들이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근데 또 탈참이 힘이 또 의외로 엄청 좋습니다. 이대로 계속 낚시해 볼게요. 야, 아재 빨리 던지세요. 바늘 묶어야 돼. 아, 오케이. 어, 큰아빠 왔어. 큰아빠 왔어. 아, 이거 참돔이 아닌 것 같은데? 뱅에돔인가? 아, 뭐, 아, 혹돔. 아, 혹돔. 자, 여러분들 이게 방금 큰아빠가 잡은 혹돔이라는 어종인데, 이 소라기를 가지고 돌돔 낚시할 때 손님 고기로 나오는데 천대받는 그런 고기예요. 그렇게 썩 반가운 손님 고기는 아니기 때문에 살려줘야 됩니다. 크기도 너무 작아요. 어차피 바로 살려줄게요. 가고. 좋다고 바로 가는 거 봐라. 지금 물이 안 가면 잘 무는데 이렇게 앞으로 뻗어나가는 조류가 썰물 조류인데, 이렇게 앞으로 뻗어나가면 입질을 안 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들물이나 물이 멈춰 있을 때 입질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세게 가면 안 물어버립니다. 어, 지금 삼촌도 한 마리 왔거든요? 삼촌! 어? 오랜만에 손맛이 어때? 좋아. 삼촌 2년 만에 처음 낚시하는 거잖아. 그치. 야, 첫 손맛을 제대로 느껴보구만. 고기한테 지는 거 아니지 지금? 어! 어, 고기한테 지는디? 아, 이 거야. 오오오, 막 찌가 막 저기 춤을 춰본다. 오, 크다 크다. 오, 그만 가. 감지마. 오오오. 오, 빨리 올리세요. 그만 가. 감지마. 일로 오세요. 아니, 어디 가세요? 어, 좀만 더 세워. 좀만 더. 감지마 안 돼. 됐어. 자, 여러분 지금 삼촌이 방금 잡은 거 바늘 빼가지고 넣으러 가는데 지금 아빠도 입질 와가지고 아 벗겨졌네. 자, 여러분들 이게 참돔이란 어종인데 이건 양시장을 탈출한 녀석이거든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 꼬리가 날카롭지 않고 이렇게 뭉툭하고 지느러미도 뾰족뾰족 안 하고 조금 전체적으로 색도 검갈색을 띠고 있는 게 이거는 양식장을 탈출한 참돔이에요. 자연산은 완전 깨끗해가지고 분홍빛, 선분홍빛이 돌거든요. 얘는 어창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또 한 마리 왔거든요, 큰아빠가. 야, 피는 거 봐라. 형 뜰쳐줘. 아니, 나한테 낚싯대를 줘버린다고? 오, 또 왔어. 야, 지금 아빠 고기가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난리 났거든요. 오오오, 막 낚싯대 꼬부라지고 여기 고기 올라왔고. 빨리 오오. 아, 그걸 못 떠 형. 아빠 줄 풀어줘. 자, 아빠 것도 지금 다 올라와 가거든요. 아, 보여. 여기 왔다 형. 아빠 거. 아빠 것도 꼬린. 자, 여러분들 이게 큰아빠가 잡은 참돔이고 얘가 아빠가 잡은 참돔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같이 양시장을 탈출한 참돔 같은데 사이즈도 비슷하고, 얘는 조금 날씬하게 잘 빠졌고 얘는 조금 뚱뚱하게 빵이 좋네요. 얘네도 어창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와, 또 삼촌 한 마리 왔는데 막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낚싯대 불라진다고. 야, 힘이 좋아가지고 스프리 막 풀리고 있습니다. 손목에 파스 붙인 게 오늘 완전 작정하고 왔구만. 야, 이게 지금 배 앞에서 물어가지고 배 속으로 파고들거든요. 이럴 때 낚싯대가 잘 불라져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안에 올라오는 거 맞지? 고기가 올라올 생각을. 아, 보인다. 야, 올라옵니다. 야, 사이즈 좋아. 와, 또 큰아빠도 왔어 이럴 때. 야, 또 한 마리 왔거든요. 아, 바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또 삼촌이 올린 참돔이거든요. 얘도 굉장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지금 어제 잡아놓은 것도 이렇게 안에 있는데 계속 키워지고 있어요. 얘네는 바로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양식장에 넣어놨다가 판매가 이루어지는 애들이에요. 형, 왜 허챔질을 하고 그래? 지금 양보하는 거야 지금.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고기가 잠깐 안 나오면은 밑밥을 한 주걱씩 이렇게 계속 뿌려주면서 낚시를 진행하면 됩니다. 아, 오늘 정훈이 형이 시원치 않은데. 지금 이렇게 찌가 가만히 있는데 물이 죽었거든요. 이러면 금방 입질이 와요. 어, 왔다 저기 왔다. 줄이 엉켰다고? 어, 정훈이 형도 왔다. 어, 뭐야, 아닌데? 잠깐만 이거 브레이크 만지지 말라니까. 거긴 물어있어? 물어있어. 됐어 가만. 자, 오, 뭐야, 또 큰아빠도 나오고 삼촌도 나오고 두 마리거든요 지금. 오, 낚싯대 휘는 거 봐. 오, 뭐야, 그 아빠도 왔어. 지금 트리플 히트거든요. 어쩌는 이유 뭔지 알지? 왜? 아, 뜰채질이야. 아, 우리 낚시할 시간 없어요. 뜰채질이나 해줘야지. 아, 여기도 다 올라가고 큰아빠는 다 올라왔고 아빠는 올라오고 있고. 얘도 사이즈 좋구만. 삼촌 것도 올라왔거든요. 야, 삼촌 거 뜨고. 어, 아빠 것도 크다. 역시 낚시는 거문도 현지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야, 좋아. 우리는 형 현지인 아닌 거 알지? 현지인 아니에요 우리. 큰아빠가 잡은 45 정도 되는 참돔 어창으로 들어가고, 삼촌이 잡은 놈은 조금 아픈 애인데 얘도 양식장에 넣어서 조금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살려주도록 해야겠습니다. 얘도 들어가고
여기 아빠가 잡은 놈. 아 근데 아빠가 잡은 게 조금 약간 이쁜 놈들을 골라 잡은 것 같은데 오유 얘도 한 45 정도 무게로 치면 1.5에서 1.8kg 정도 돼 보이거든요. 얘도 넣어줄게요. 들어가고. 어, 뭐 아저씨 뭐예요? 내가만 담그면 고기가 물어. 아 그래? 빨리 담궈서 빨리 또 트리플 리턴 하게 해줘. 방금은 이제 썰물 조류가 가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들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들물 갈 때가 더 잘 물더라고요. 기대를 해보면서 낚시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야 역시 들물 조류 가자마자 정훈이 형이 또 한 마리 했거든요. 뜰채질을 해야 되는데 고기 왜 잡았냐? 아 지금 아무도 못 잡고 있어. 아 이럴 때는 잡아도 돼. 참돔이야? 참돔이지. 아 돌룸 잡아줘. 돌룸도 나온다는데. 어 참돔 참돔 내가 도움이니까 뜰채질 해줄게. 오오오 우와. 아 정훈이 형 닮아서 얘가 좀 시꺼만가? 빵빵하다고. 아 이 배랑 똑같네? 배가 빵빵한 게 정훈이 형이랑 똑같이 생겼네. 어 큰아빠도 왔어. 큰아빠도 잠깐 형 뜰채질 해야겠다. 고기 잡았으니까 이거 넣어줄게요. 일단 넣어주고. 야 힘 봐봐. 안 올라와 안 올라와. 너만 나오네. 너만 나와. 그런데 왜 못 잡고 있냐고. 뜰채질 해야지. 어 뜰채 뜰채. 와 얘도 참노. 오 막 파고든다 파고들어. 이리 오세요. 오오오 이게 자연산 같은데? 오 자연.. 아이 아니네. 아 꼬린. 와 얘는 2kg 되겠다. 어머 어머 어머. 아 저기 삼촌 또 나왔어. 또 고기야. 아 이거 바늘 빼야 되는데 지금 썩은.. 와 빠져버렸다. 와 큰아빠가 잡은 게 현재 최대여 같거든요. 50cm 정도 되는데 참돔이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하고 나옵니다. 야 형 참돔이 형 얼굴보다 더 큰 것 같아. 이거 킵해 주도록 할게요. 야 삼촌 2년 만에 낚시했다고 거문도 고기가 삼촌을 배신하지 않는 것 같은데? 빨리 올리라고. 오오오 아 여기도 왔다. 아 저 바보. 역시 정훈이 형은 안 돼. 올라왔어? 어디 어디. 와 크구만. 일로 오세요. 입 벌리고.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야 삼촌이 잡았는데 오오오 이것도 50cm 정도 돼 보이거든요. 야 형 이런 거 잡으라고. 이런 거 아 속았냐. 아 진짜 얘도 킵해 줄게요. 들어가고. 와 많이 모였다 많이 모여. 지금 잡어가 좀 많아져 가지고 소라기를 미끼로 쓰려고 하거든요. 얘네는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면 이렇게 쏙 나와요. 아니 저기 뭐 삼촌은 너무 나와. 얘 똥만 잘라 가지고 나눠서 사용하면 됩니다. 방금 개고동 설명하는 사이에 삼촌이 한 마리 또 나왔거든요. 오 자연산이다. 오 자연산이다 자연산. 얘는 자연산 참돔이거든요. 채색이 이렇게 선홍빛을 띠고 꼬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잘 빠지고 지느러미도 깔끔한 게 이런 게 바로 자연산 참돔입니다. 오 아빠 들어간다 아빠 들어간다. 야 역시 그렇습니다. 어, 형도 왔다고? 어. 오 들어갔어 여기도. 아 이 마구나. 오 이거 돌룸 아니야? 오 돌룸 느낌이 나는데 살짝. 와 이거 돌룸 느낌이야. 터는 게 확실해. 오오오 어, 확실해. 내가 딱 봐서 아는데 참돔이라 했지. 내가 딱 봐서 안다 했지. 참돔이라고. 이건 소라게 반으로 나눠서 쓴 게 필살기였어요. 바로 나옵니다. 우와. 자 여러분 이게 또 양식장 탈출한 참돔입니다. 와 50cm급이야 2kg 정도 나오고 힘도 좋습니다. 얘도 어차피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니 형 소라게 낭비꾼 아니야? 비싼 소라게? 아니야 필살기 써야 돼. 입질 받고 고기는 못 잡던데. 지금 정훈이 형 집 물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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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걸었어요 걸어. 역시 필살기는 다르네. 손맛이 어때? 어 다른 맛 아니야? 형 백릴링 한번 보여줘. 시그니처. 아니 뭐 엉덩이는 왜 이러고 있는데. 참돔 비위에 있어? 오 이것도 자연산인데? 오 자연산 자연산. 오 자연산 올라왔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와 큰아빠도 왔어. 큰아빠도. 이거 형이 알아서 나 저거 찍을 거야. 야 큰아빠도 또 한 마리 왔거든요. 야 힘이 장사야 장사. 얼른 일로 와. 팔 아프다. 일로 와. 어 아, 됐어. 또 참돔이 올라왔는데 와 힘 봐봐. 아직 올라와서도. 야 역시 이렇게 시꺼먼 건 탈출한 참돔. 얘도 킵해 줄게요. 들어가라. 이렇게 어창에 참돔을 넣어놔도 둥둥 뜨는 이유가 죽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불에 공기가 차서 이렇게 둥둥 뜨는 거고 조금 있으면 다 저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형 뭐해? 왜 뭐하는데? 아 바보. 이제 소라게는 입질은 잘하는 대신에 잘 걸리지가 않아요. 아직 수온이 낮아가지고 얘들이 한 번에 와그작 와그작 씹어먹질 않고 있습니다. 아이 바보 개고동 아깝게. 야 드디어 아빠가 한 마리. 와 참돔 물면 참돔이구만. 쭉 꼴. 아 이거 큰데? 아 이제 형 힘이 없어서 텐션이 안 올라.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기가. 야 한 마리 걸면은 일단 40, 50 이러니까. 야 참돔도 바늘털이. 와 큰아빠도 왔다. 쭉쭉 나도 왔다. 나도 왔다. 어? 아 바늘 너무 작게 썼나봐. 이야 뭔가 몇 번 나오는 사람 몇 번 나와. 아 저기 이쁜 놈 왔습니다. 이쁜 놈.
아빠 또 왔다. 카메라맨이 제일 바쁜 것 같아. 아가야, 아가야, 아가야. 얘는 지금 잡은 급이 너무 작거든요. 그 전에 방생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하잖아, 지금. 살려주세요. 응, 고맙습니다, 하잖아. 이거 나는 입질 안 오냐? 네 바늘에 똥 묻었다니까?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 안 잡은 거라고. 그 아빠 또 왔거든요? 진짜 드문 나와, 드문. 일로 오시오. 얘는 또 탈참입니다. 탈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빠지는 거 입술에 살짝 걸려가지고 그냥 꼴딱꼴딱 삼켜야 되는데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아 알았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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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다시 들어가. 이거 어디다 써먹냐 저거. 왔다. 채 간다. 두근다. 아이가. 해라며. 아이가. 형이 이봐. 얼마 잘 잡는지 보자. 아저씨, 미끼 못 꽂았어요? 필살기 꽂았지. 확실하지? 바로 잡을 수 있지? 근데 이번에는 그거야. 머리. 큰 놈 노리려고 작정을 했구만. 지금 정훈이 형 소라기에 머리 입질 했거든. 오, 들어간다. 까버리 바로. 오! 아, 가버려. 이게 뭐지? 바로 재탕해야겠다. 아, 방금 빠진 놈 다시 이 걸레된 기고동을 다시 재탕. 아. 뭐야, 둘 다 빠졌어? 바로 준비하고 있었더니. 그 잡어야 잡어. 아니다. 이 아까운 소라기들. 와, 형 왔어? 아, 나 전화 받고 인사해. 침질하면 어떡하냐고. 그 머리지? 어. 한 마리 제대로 먹어버렸구만. 야, 돌로 마냐? 아. 어이. 아. 아, 뜰채질 해주기 싫은데, 이거는. 자, 여러분들, 이게 방금 정훈이 형이 잡은 혹돔인데, 이게 어렸을 때는 이 머리에 이렇게 혹이 없는데, 크면서 이렇게 혹이 생겨나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돌룸 낚시할 때 불청객이에요. 얘도 소중한 물고기니까, 어차피 넣어줄게요. 들어가 있어. 아니, 참돔을 잡으러 왔지, 우리 혹돔 잡으러 왔냐고. 잡았잖아, 그래도. 참돔을 잡으라고, 참돔을. 아, 또 보여줄게. 야, 지금 아빠가 또 한 마리 나왔는데, 와, 돌돔. 야. 야, 오랜만이다, 돌돔. 돌돔이 한 마리 나왔는데, 얘는 금지체장 이상이거든요? 얘는 어창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돌돔이 진짜 나오긴 나오는구만. 들어가. 이제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철수해야겠습니다. 오늘 뭐 잡을 만큼 잡기도 했고, 손목이 아파서 더 이상 못 잡겠대요. 이쪽 왔어요? 먹어라. 돌돔 아니요? 에이, 입질 끝. 자, 여러분, 이렇게 낚시를 끝내고 참돔 한 마리 가지고 왔는데, 이 참돔은 회를 썰면은 굉장히 물러가지고 맛이 없어요. 물컹물컹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참돔을 가지고 익혀먹는 어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초반에도 했었죠. 그 어묵이랑 다르지. 이건 좀 맛있는 어묵이거든. 자, 이 참돔은 기본적으로 비늘과 내장을 제거한 상태로 왔거든요. 이제 이걸 호를 떠서 순살로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지느러미 들고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태워서 머리까지 서걱. 서걱 안 나는데? 조용히 해. 반대쪽도 똑같이 지느러미로 해서 서걱. 서걱 안 난다니까? 조용. 아, 이렇게 머리가 분리된 참돔은 뼈 위에를 칼을 넣어가지고 등지느러미 위로 칼을 이렇게 꼬리에 기술을 한 방 줘. 그다음에 꼬리서부터 살을 파내려가. 척추뼈까지 천천히. 급할 거 하나 없어. 이렇게 촥. 그다음에 갈비뼈 톡톡톡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반대쪽도 분리 완료. 팔랑팔랑 해줘. 뼈밖에 없는 참돔이 헤엄친다 이거? 아, 헤엄 잘 친다. 아, 너무 빠르다. 우와. 갈비뼈를 이렇게. 어묵 먹는데 뼈 씹히면 기분 안 좋잖아. 칼을 이렇게 도마랑 일자로 만들어. 그 다음에 칼을 움직이면 안 돼. 껍질을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벗기면은 깔끔. 윤기가 잘하지. 이걸 한번 이렇게 싹 걷어내지. 윤기가 없어지지. 아니, 있는데? 아니. 칼에 이게 다 생선 기름이야. 가운데 뼈가 또 있거든. 잘라서 이 뼈 없애. 어묵 먹는데 뼈 씹히면 기분 좋아? 싫어.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 이것도 똑같이. 이게 뭐라고? 참돔. 갈비뼈. 이거 없네. 이게 다 순살이거든? 이제 이걸 다져주면 돼. 다질 거면 두드리면 안 돼? 다 잘리지가 않잖아, 완벽하게. 이렇게 다 다져지잖아. 이게 뭐라고? 뚜기. 깍두썰기. 생선 깍두기. 진짜 노잼. 겁나 재밌는데? 꼴뚜기. 민뚜기. 아, 맞다, 민규야. 민둥이들 많이 생겼던데. 안 돼. 뭐가 안 돼? 더 짝퉁이야. 아, 그럼 구독자 애칭 좀 정해드려. 히뚜기. 우리 구독자 무슨 메뚜기야? 이 상태에서 당근. 너 나한테 말 걸기만 해. 그 다음 고추. 꼭다리 떼고. 아, 진짜 저게 뭐야? 그 다음 대파. 이렇게 숭덩숭덩. 알아서 다 다져준다고. 이 정도. 다음 마지막으로 양파. 넣고. 뚜껑을 닫아. 오! 오!
이렇게 좋은 걸 이제 알려줬어? 후추 많이 해야 돼. 달걀도 하나. 짠. 그다음에 마늘. 마늘 한 스푼. 다음 소금. 그다음 마지막 밀가루. 이게 이제 게임 끝이거든. 와 진짜 리얼 맛있겠다. 어묵은 밀가루 비율이 많으면 안 돼. 생선 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굽거나 익힌 생선은 배신하지 않아. 이렇게 수제 어묵 반죽까지 완료. 이렇게 반죽이 완성되었으면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불을 빙글라주고 어플팬 올리고 이 식용유를 반대쪽도 해야 되는데 이 생선 어묵 반죽을 이렇게 왜? 이렇게 꾹꾹 채워.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또 발라. 이렇게 익혀주고 나서 조금 이따 와서 다시 봐볼게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또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식용유가 질질 새고 있어요. 오 그럴싸하지? 김 붙지마. 김 새고 난리 났는데. 아니 기다려봐. 튀겨져야 돼 이게. 좀 더 놔두고 다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걸 한 다섯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뒤집어주고 저도 한 번도 아직 안 열어봤거든요. 짠. 그럴듯한 와플 어묵이 완성되었어요. 불을 끄고 접시에 덜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교양 있게 썰어. 나 칼질 좀 한 남자거든. 어 좋아. 반대로 돌려서. 오. 오. 됐어. 자 이렇게 어묵을 네 토막 내줬는데 이야, 어때? 와플 같지 않아? 응. 바로 먹어볼게요. 여기 간을 다해서 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다고. 진짜 어묵이다. 이게 맛있거든? 조금 아쉬운 게 있다. 익히면은 생선살이 부서지잖아. 막 사르르 녹아내리잖아. 씹는 맛이 별로 없어. 오징어나 문어 이런 게 조금 들어갔으면 완벽했는데. 근데 맛있어. 엄마 이거 먹어봐. 큰아빠 이거 먹어봐. 괜찮다. 맛있지? 맛있으신가 봐. 엄마는 조금 싱거워서 소스랑 같이 드시고 있고 큰아빠도 맛있다고 어? 뭐지 이건? 이러면서 들고 갔거든요. 이제 정훈이 형 한번 불러볼게요. 정훈이 형. 큰아빠 부르는 거 들었대. 백돼지. 아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뻗없이 운동을 간다고. 마지막 정훈이 형. 아씨. 내가 말했지. 내가 보통 놈 아니거든. 민경이가 정훈이 형한테 복수한다고 와사비를 이렇게 콕콕콕 찔러 넣어놨거든요. 야, 아직 멀었다. 아 근데 조금의 와사비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와사비 잘 먹는 거 알지? 응. 아 진짜로? 응. 나 그래서 의미 없다 했잖아. 먹어도 티 안 났을걸? 싱거워서 넣었는 것 같아 이랬을걸? 맛있지 근데? 안 싱거운데? 안 싱겁다고? 이게 찰코기 때문에 간장이랑 와사비 딱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부스러지니까 약간 낙지 문어 이런 게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지 않아? 또 시작이다 저 무념무상. 뭔 소리야? 전쟁 났다 전쟁 나.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동그란 그 어묵 알지? 그런 맛은 아니야. 그치 근데 더 맛있지 않아? 아니 뭔데 말을 하라고. 모르겠어. 화기 맛이 좀 강해가지고 난 지금 딱 생선 먹는 맛. 지금 형 생선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괜찮지 않아? 그 입이 고급이라가지고 제일 싸구려던데. 근데 나쁘지 않지 않지? 맛있어. 자 이렇게 참돔을 잡아가지고 회 말고 어묵을 만들어봤는데 간이 조금 약했어요. 뭐 엄마도 조금 싱겁다고 칠리소스랑 같이 먹었고 큰아빠도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큰아빠가 한입 하더니 어? 이거 왜 맛있지?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정훈이 형은 간은 맞았는데 약간 생선이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간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뭐 간만 좀 싱거웠지 맛있었거든요. 다음에 또 참돔을 이렇게 잡게 된다면 간을 좀 세게 해서 다시 도전해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낚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안녕.